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여러분은 친구가, 진짜로 친한 친구가 의사이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친한 친구가 의사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플 때좀 도움 될것 같아요? 사실 제 친구들한테 막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어요. 보통 전화가 와요. 아플 때 제가 하는 말은 내거 가봐. 이 뭔? 응급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내거 가봐. 너 그걸로 응급실 가면 너 혼난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살리고 이런 직업이지만 기구도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검사도 피검사가 있고 영상검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인 의학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봤을 때 저는 거의 그냥 의사면 뭐하지? 이 정도로 좀 필요 없는 친구예요. 내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격이 없이 지내고 격식 없이 지내고 부서도 없이 지내는 진짜 찐친들은 노말레인지 정상범주를 벗어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말을 되나? 어차피 익명이니까 한두 명이 아니니까 도대체가 예의 바른 놈들은 임신 가능성을 물어봐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친한 친구들은 보통 내가 하는 유거를 금닥터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평소에는 깝죽깝죽거리면서 반쪽반쪽반쪽반쪽 거리다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대요. 참을 수가. 그래가지고 안 봐요. 근데 아마도 이건 볼지도. 어쨌든 내 하도 뻔해가지고 타입이 있습니다. 밤 11시쯤이나 새벽 1시쯤에 톡 하나가 오거나 부재중 전화 한 통화 딱 찍혀 있어요. 야, 금닥터야. 자니? 아련합니다. 야, 금닥터야. 점점점점. 자니? 꼭 카톡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런 걸 써줘야 돼요. 아우 욕할 뻔했네. 어우 욕할 뻔했어. 어우 품위 지켜야 체면 지켜야 되고. 처음에는 이런 카톡 오면은 밤늦게고 이러니까 응급일까봐 바로 전화 때렸습니다. 야, 왜 무슨 일이야? 근데 요새는 저 시간에 카톡이 온다? 둘중 하나 취했거나 아니면은 임신 가능성. 그래서 씹어요. 아, 걔는 절박하지만, 절박하겠죠. 근데 그 시간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우리 앙금덩이들 댓글에 답해야 된다고. 걔네들은 앙금덩이도 아니야. 보지도 않아. 예의는 자취방이나 모텔에 놔둔 애들이 카톡 이렇게 오죠. 금닥터야. 그럼 점점점 자냐? 이렇게 와요. 이런 카톡 오면은 이제 99.9%는 임신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들이 상황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죠. 야, 말해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진짜 다 똑같아요. 했는데 콘돔이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네. 야, 이러면 임신 가능성 높냐? 다 똑같아요. 다 찢어졌대. 무슨 뭐다 뽀빠이야. 다 그냥 우리 내 친구들은 다 그냥 곰 찢어먹는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하셔 그냥. 저는 그러죠. 몰라. 몰라, 너 어떻게 알아? 이럽니다. 대뜸 그래요. 그냥 모릅니다. 그럼 이제 저도 물어보죠. 가임기야? 그거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 생리 주기는 일정하시대? 물어봐요. 그럼 친구가 아, 그거 잘 모르겠네. 그걸 어떻게 묶고 다니냐? 그럼 제가 이제 뒤질래? 친구가 어? 어? 다시 물어보죠. 생리는 언제 끝났대? 한 6일 전? 이래요. 보통 이러면은 가임기죠, 여러분. 보통은 생리가 시작하는 날에서 14일 전이 배란 일이고 앞뒤로 이제 한 3, 4일 정도를 가임기라고 두는데 생리가 규칙적이고 이러시면 생리가 끝나는 걸한 5일 정도 잡으면은 생리 시작한 지 11일 된 날이니까 100% 가임기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사후피임약을 먹으라고 제가 권장을 하죠. 그럼 이제 친구가 또 물어봐요. 시간이 11시 새벽 1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친구가 또 물어봐요. 야, 근데 금닥터야. 그러면 이거 응급실 가야 될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응급실은 갈 필요 없고 12시간 이내 먹으면은 괜찮고 최대 72시간까지 되는데 웬만하면 48시간 이내 먹고 빨리 먹을수록 좋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그 먹으면은 그 다음에 해도 혼동 없이 해도 괜찮아? 물어봐요. 어우 징그러워! 그럼 제가 이제 몰라. 그런 거는 모릅니다. 그런 거는 10만 안 해요, 10만. 제가 거의 드래곤볼에서 전투력 측정기 하듯이 제 친구들한테 저는 임신 확률 측정기예요. 임신을 이때 이렇게 했는데 임신할 것 같냐? 할것 같냐? 임신 확률 몇 퍼센트냐? 피임 확률 몇 퍼센트냐? 이렇게 말해요. 와, 해줄 말이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들 그 의사 친구가 있으면은 이런 성 상담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친구들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응급 사후 비임약이 몸에 좋은 건 당연히 아니죠. 호르몬 제를 외부적으로 먹는다는 게 좋은 것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생리가 좀 불규칙적으로 될 수도 있고 양도 변할 수 있고 생리 통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비임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콘돔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정기적인 비임약 쓰시는 게 제일 베스트죠. 제일 좋은 건 콘돔이고요. 아무리 말해도 제 러시아 친구들은 다 그냥 찢어먹고 연락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댓글, 그런 상담 안 해줬으면 하고 게임 잘하세요.
잘하시고, 그리고 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가 대리 처방 되냐 라는 걸 물어봐요. 안 됩니다. 야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친구 쓸모가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